부처가 뭡니까? 이 소리 들을 때 잠깐 멈추죠. 그럼 이거야. 그럼 이것만 하면 또 여기에 고정되죠. 뭘 때려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계속 339.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치면요. 언젠가 아무리 바보 아니면 아무리 바보라도 사실은 언젠가 알지 않을까요? 뭘 말을 하고 싶은지 스승이 나한테. 그 알게 될때 우리가 선문답에 나온 딱 그때입니다. 했다. 선문답만 보시고 이 사람들은 한 번에 딱 아는데 왜난 모를까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짓을 계속 당했을 거예요. 스승한테. 당하다 당하다 어느 날탁안날 그걸 적어놓은 거죠. 우리도 어제 버거킹에서 햄버거 먹다가도 혹시 부처가 그냥 생각만 멈추세요. 햄버거나 드세요 하면 깨어납니다. 그럼 부처가 뭐냐고 묻자 햄버거나 드세요 했더니 제자가 이해했다. 그럼 이거 적어놓으면 선문답이에요. 그럼 나중에 또 100년 뒤에 왜 햄버거를 먹으라고 했는고?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입니까? 왜 햄버거를 먹으라고 했는고? 딱막 이제 햄버거에 대한 송을 읊고 막 뭐라고. 이런 짓을 자꾸 한막 뒷사람들이 말을 보태요. 맥도날드냐 버거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막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햄버거가 아니다. 막 이런 말을 도와주지도 못할 말을 막 붙여놔요. 그러면 읽을수록 이제 헤맵니다. 자, 이 화두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엄청난 게 있을 텐데. 맥도날드도 햄버거, 뭐 버거킹도, 롯데리아도 아니다. 뭐도 아니다. 뭐도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건 아무튼 아니다. 이런 식의 딱 답이 달려 있어요. 생각을 떠나라고 계속 해준. 그래서 그이 견성한 사람들이 막 지르는 말은요, 다 무시해도 돼요.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떠나라고. 떠나라는 데 목표가 있지. 그 말을 여러분이 개념화해서 음미하면요, 엉터리 말이 돼요. 취지가 전혀 다른 말이에요. 떠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떠나라고. 부처가 뭡니까? 판치 생모다. 판치가 판자 이빨이에요. 이거예요. 진짜 뭐 판자의 이빨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판치는 이겁니다. 앞니. 달마의 앞니. 달마가 앞니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판치 생모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풀어요. 판치 생모. 앞니에서 앞니에 이끼가 낄 정도로 입을 다물고 오래 수행하라. 완전히 이제 반대 뜻이 된 거예요. 부처를 만나야 되는데 판치생모라. 그러니까 모르면 얘기를 좀안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자꾸 권위자인 양 써버려요. 뒷사람들은 야 그럼 입 닥치고 계속 수행을 하라는 얘기구나. 그 앞니에서 앞니 이끼가 낄 정도로 여기를 열지 말고. 그게 아니고 판치에서 터럭이 난다는 거는 달마에게 있지도 않은 앞니에서 터럭 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망상에 망상을 더하고 있네 이거예요. 부처라는 게 망상이래요. 부처를 되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결핍감이거든요. 그런 결핍감을 갖고 네가 부처가 될수 있으면 내가 내 손이 아니 내 장을 지진다라고. 이해되세요? 결핍감이 없어야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몰라 한번 하시는 게 부처 되는 길이에요.